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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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마지막 멤버가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었어. 네. 그래서 부음은 좀 더 에너자이트한 네. 느낌이고. 여러분 같이 보라고! 글쎄라이샤! 강명수 씨는 좀 약간 중동 장면쯤을 약간 트로트 계열을 준비하고 있고 자기네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코너를 짜는 중이야. 저희는 그 네 개를 다 할 수 있겠네. 이 둘은 음악을 만들고 얘는 예능을 만들고 저는 노래를 만들어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딱 보여줄 때는 딱 보여주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고 주원이가 몬스타엑스의 몬스타일 아니 몬 뭐 그러니까 몬스타엑스의 몬 스타일 같이 하고 민혁 주원 희연 원호입니다. 자 이제 올릴게요. 와 진짜 오픈도 마지막 거. 자 화이팅! 3, 2, 1 시그널 스타트. 지금은 몬스타엑스의 몬스타일.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의 몬스타일. 민혁, 주원, 기현, 원호입니다. 우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쇼 오디오 자켓 처음 1대 AJ가 되다 보니까 뭔가 그 새학기에 교실 문을 열기 전에 직전에 그 막 떨리는 마음처럼 굉장히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랑. 사실 몬스타엑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분 중에 몰라요. 무슨 거? 몬스타엑스가 뭐냐? 알아? 뭐죠? 알면 안다 그래? 미국 말 같은데. 아이돌로. 아니. 몬스타엑스는 몰라도 몬스타일을 알게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몬스타일. 네. 몬스타일. 그러면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단 침입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낙 자 들어갑니다. 자. 내 목소리가 보여? 모네그로 말해요. 각 팀은 멤버 2명과 청취자 1분으로 구성되고요. 자, 멤버 1명이 제시어를 보고 힌트가 될 만한 행동을 취하고 다른 1명이 그 행동을 말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럼 설명을 들은 청취자분이 제시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총 10문제 중 제한시간 3분 안에 더 많은 정답을 맞힌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렵네요. 이거를 3분 안에. 네. 그러면 자. 어떻게 전화 연결된 청취자 두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는 홍보라요. 홍보라 씨. 홍보라님. 혹시 오른쪽 좋아하시나요? 왼쪽 좋아하시나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원호 형과 기현이의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네. 동물, 네. 음식, 네. 노래, 네. 운동, 사물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네, 네. 사물이요. 오케이. 사물. 자, 준비가 되셨나요? 퍼플 홍 씨? 네. 네. 준비. 자, 준비. 시작. 지금 네.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지금 뭘 들고 있어요. 뭘 안고 있는데. 지금 뭔가에 뭘 잡았어요. 길다란 걸 뭘 잡았습니다. 뭘 잡았는데 이거를 안 맞춰. 못 맞춰. 이 패스. 패스래요. 자기 옷 어깨 선을 양쪽으로 잡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옷걸이. 오!
자 나왔지만 아빠 너 갑자기 처음 걸으면서 점점점 앉았다가 점점점 다시 일어났다 앉았다 어 갑자기 처음 걸으면서 점점점 앉았다가 점점점 다시 일어났다 앉았다 다시 일어났다 애정 걸렸어 와 어떻게 맞췄어요? 빨리 머리 위에다가 내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가로로 한 줄, 두 줄, 세 줄 점점 커져요 줄이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가로로 한 줄, 두 줄, 세 줄 점점 커졌어요 20초 정답! 잠시만 기현씨 빨리 자 2분 20초 그 다음에 길다란 걸 늘렸어요 기현씨가 길다랗게 늘렸어요 손을 양쪽으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V를 하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손에다가 그걸 쥐고 그 다음에 V를 하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손에다 그걸 쥐고 하늘 보면서 손에다 그걸 쥐고 2분 30초 남았습니다 3초 2분 30초 5초 길다랗게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막 계속 그려요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길다랗게 또 늘렸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아래로 찔렀어 그 다음에 아니요 2분 50초 10초 남았습니다 아 빨리 9 어 눌렀어요 아래로 막 누르고 있어요 동그라미 거 끝에 동그라미 6 5 동그라미 두루루루루 네, 마지막 정답은 뚫어뻥이었고요 아... 총 문제 네 문제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아 기현씨가 잘 Yo, purple horn 야 저와 민혁이 형과 네. 같이 함께 네, 자동으로 팀이 되겠죠 네. 여보세요? 나? 네 이런 말 되게 어? 좀 그렇지만 너 맞아요. 네. 아 잠깐만 지금 이거 두 분에서 같이 계신 건가요? 어 두 분 같이 계시나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아 친구들이랑 아, 다른 분이신가요? 네. 아 몸매배 친구들. 아 몸매배 친구들. 어디 사는 누군지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서울 동남부에 사는 조. 모양입니다. 자, 어, 파이팅 그러면은 있어요. 저희가 또 네. 조 모양이라고 부르면은 좀 그러니까 쉐입 조 네. 이름을 쉐입 조. 제가 하나 지어드릴게요. 네. 네. 조 크리스티나. 조 크리스티나. 아, 조. 어, 오케이. 크리스티나 조. 크리스티나 조님과 조. 네. 함께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이요. 음식. 음식. 오케이. 아, 음식 간다. 오케이.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음식. 크리스티나. 파이팅. 출발. 자. 시작.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타트! 자,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자, 지금 검지와 엄지를 계속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아래로 내렸고요. 네, 그리고 어, 둘이, 빨리. 둘이 마, 지금 빨리. 둘이 맞닥뜨렸습니다. 검지와 엄지를 그리고 어, 둘이. 이쪽으로 향했고요. 아, 이 안으로 넣어서 30초 결과 그대로 뺐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아 땡. 야 한 10명 걸리겠다. 새우튀김? 감자튀김? 검지와 검지 크리스티나 검지와 엄지를 어허 맞닥뜨리고 맞닥뜨리고 올렸어요. 패스. 네 좋아요. 야 크리스티나 바이브가 굉장히 좋아요. 네 좋아요. 땡큐. 빨리 손가락으로. 듭니다. 어, 손가락 나왔어. 어? 아, 이, 이 사이로 뭔가 이렇게 아니 음식이니까 다 넣죠 당연히 입에. 아 좋아라. 아 아니 어렵네요. 뭔가를 이렇게 들고 쭉 뭔가 이렇게 늘어뜨리는 느낌. 자. 쭉 뭔가 이렇게 늘어뜨리는 느낌. 자. 1분. 1분 30초 경과. 5번. 정답. 어 이거 어려워. 도대체 얼마 남았나요? 지금 반도 안 남았어요. 1분 40초. 다음 주제 나갈게요. 어, 혀를 내밀었어요. 혀를 내밀고. 응? 혀를 내밀고 뭔가 낼름낼름. 뭔가 낼름낼름. 정답. 지금 2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2분 3초. 어, 두 문제 맞췄습니다. 어, 자, 그리고 지금 손가락이 어, 지금 손가락이 어, 하나. 손가락 그만. 엄지를 접었고요. 엄지를 접고 오를 해보세요. 오를 해보고 엄지를 접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접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나요? 약간 위험한 손가락을 다 펴보고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접어보세요. 우와 좀 위험해. 그거를 그 남은 손가락들을 살짝 굽혀보세요.
어? 정답! 자, 이번... 정답! 끝났습니다! 스탑! 축하드립니다. 우승하셨습니다. 자, 아, 댓글 중에 도라파님이 네. 멘사 회원 퍼플홍 야 몸베베가 다 했다. 야. 혹시 퍼플홍님 네. 소감 한마디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몬스타엑스 컴백 축하하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위 했으면 좋겠다. 1위 했으면 좋겠다고? 대박 내자. 대박 대박. 몬스타엑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몸베베들 앞으로도 저희 곁에서 열심히 있어주세요.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처음 그리고 시작. 자, 여러분 같이 보라고. 자, 시작. 정답. 아! 이거다. 엄마 이거 태어나. 엄지를 접고 오를 해보세요. 그 다음 새끼손가락을 접어보세요. 뭐야 이거 위험해. 붐박스 윗살롬입니다. 호락호락쇼 그대 곁에 성시경입니다. 몸스타일. 아니 저 붐 아침부터 그러니까요. 7시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고생했어. 눈 아, 다 뜨거워. 눈이 쑥 들어갔어요. 네. 외국 배운 줄 알았어요. 형 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들었어요. 청취자 60명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아유, 저도 야. 9시에 스윗살롱 이제 듣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 성시경 선배님 거를 이제 또 미녀가 들었어요. 네. 네. 소유지 선배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시청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홍성희 씨가 볼까요? 시청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홍성희 씨가 볼까요? 옛날 라디오 팬분들이 오셔서 네, 엄청 많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댓글도 막 엄청 올라오고. 에이 그렇게 치면 명수 형은 180명이었는데 너네가 바로 3,000명 돼가지고 완전 끝나고 막 너는 나 이겨서 좋냐? 그냥 모른척 어느 땐 넘어가. 아니, 이건 꼭 지켜줘야 될 거 같아. 알았어. 아이고 승부욕 있네. 승리 발표하기 전에 재미난 평가들 몇 가지 좀 읽어볼게요. 모니터 평. 아 좋네요. 평상시에 테레비만 이용하다가 그런데도 라디오도 좀 듣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여기서 심심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이 얘기고 들은 게 다 재밌어. 업무 중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겨울 바다도 좋지만 안전에도 항상 유의하면서 즐기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너무 헤매서 내가 왔어. 붐박스부터 예, 예.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까요? 나쁜 거 나쁜 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일단 놀라운 건 좋은 게 있다는 게. 오. 깜짝. 그러면 좋은 거부터 기분 어때게? 예. 절로 흥이 났다. 아 절 흥이. 계속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네. MC 진행 무리수도 조금 문제로 보인다. 아 MC 진행 무리수요? 종합 평가를 하시네요. 보내버리고. 자 그리고 소유진의 스윗살롱. 스윗살롱 얼굴도 예쁘고 애교 있어요. 초보 엄마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그 여기 그래요. 붐박스와는 다르게 매끄럽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행이 깔끔하니 듣는 입장에서도 편하게 청취한 것 같아요. 어, 좋은 평가. 예. 단점도 이제 읽어주셔야죠. 단점은 딱히 없어요. 오, 오, 진짜? 아 밑에 뭐 없어요? 뒷장 넘겨봐요. 딱히 없어요. 그리고 그대 곁에 성시경입니다. 네. 음식 먹는 소리도 음악 같아요. 아, 아 근데 진짜 잘하시던데. 네, 진짜 되게 좋았어요. 이건 팬이 써주신 거예요. 네. 팬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할머니예요. 아, 왜 할머니 제 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평가가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자, 기대됩니다. 박명수의 호락호락쇼. 아니 근데 생각보다 안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오. 생각은 많이 했냐? 기분 나쁘네. 주석이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너무 신나서 춤추면서 들었다. 어르신들은 또 트로트 음악 너무 좋아하시고 몬스터엑스가 이제 좀 싱싱하다. 그렇지. 자유롭다. 에너지가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젊음이 그리운 진행이었다.
몬스타엑스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와.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아마 지역 어르신 분들이.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돌 모르시다가 몬스타엑스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양양 지역 분들이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들어 하셨던 1등. 아, 근데 1등이 뭐가 있어요? 혜택이 국장님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혜택이 뭐 있어요? 1등 원래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다음 국장이죠. 이야. 그러면 국장 되면 뭐 편성 같은 것도 신경 쓰죠. 이번에 편성 국장 되는 거죠. 자, 만약에 1회 국장이 되셨다.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하세요? 아, 순서는 일단 붐이 같은 시간 하면 되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기억이 안 나. 붐 같은 시간 가고요. 제가 마지막에 갈게요. 예. 자, 만약에 수유진 씨가 1등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2, 3. 첫 번째는 붐 씨가. 아, 진짜 찐떡이야. 아, 정말. 급하기. 아니, 뭐. 붐은. 감동이었다니까요. 나는 붐이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부르니까. 야, 울었어. 야, 막 감동에 막 해도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인터페이스를 들고 다녀. 자, 양양 분들이 뽑은 최고의 오디오 콘텐츠 1등은. 자, 1등은. 콘텐츠 1등은 붐박! 붐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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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붐붐바 붐바 붐붐바. 고맙습니다. 아. 식사 한번 하자. 네? 식사 한번. 회 한 먹을래? 자연산 저녁 때 저 댐 제 친구들 다 자연산 잘하네. 이렇게 막 아유 식사 한번 해. 맛있는 거. 모든 비즈니스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고맙다. 잘했다, 잘했다. 와, 진짜 인간성이야.